Everybody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비주얼 굿, 실력 굿, 기록지까지 굿, SF9입니다. 이번 앨범 시퀀스에 수록된 6곡 모두 멤버들이 작사에 참여를 했고요. 이별 감성이 잘 드러나는 신곡 비보라도 SF9의 영빈, 주호, 희영이 작사에 참여해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오늘은요, 이번 앨범의 작사 지분이 가장 높은 두 멤버 영빈, 주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투비 센세이션. 네, 안녕하세요, 센세입니다. 센세입니다. 아니,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전체 인사도 안 맞네요. 자, 제가 래퍼라 딜레이가 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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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춤에만 딜레이가 있는 게 아닌가요? 아, 랩에도 딜레이 있나요? 뒷방을 좀 타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예,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아, 영빈 씨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F9 리더 군 전역하고 돌아온 네. 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F9에서 군 전역을 하지 않은 주호입니다. 우리 러브 게임의 이제 패밀리죠. 패밀리. 아, 우리 네. 주호 씨.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두 분의 그림을 만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전역 이제 그때 전에 네. 이제 군대 이제 입대할 때 러브 게임 또 이 멤버로 같이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어느덧 시간이 이제 지나서 전역 후에 또 이렇게 두 분을 만나게 됩니다. 기억나요? 그때는 네, 그때 한창 제가 조금 심적으로 막 불안하고 생각이 많을 시기였는데 그때는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무거웠죠. 네, 맞아요. 네. 사실 돌아보면 별거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좀 큰 숙제였던 거라. 네. 네, 그때 근데 소연 선배님이랑 네. 저희 같이 라디오 했을 때 네. 저는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선배님을 되게 보고 싶어 했었어요. 아,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주호가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가끔 매니저님한테 그랬거든요. 저도 나가고 싶다. 예. 그래서 결국 예. 그때도 오늘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네. 너무 기쁩니다. 아, 근데 저는 정말 훌륭한 모습으로 전역하고 이렇게 다시 컴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우, 제가 감사합니다. 네네네. 오. 주호 씨는 뭐 중간중간에 또 러브게임에서 이제 얼굴도 보여주시고 네. 예, 연기도 보여주시고 예, 그렇게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번에 이제 비보라의 참여도가 이제 가장 높은 두 멤버인데 처음에 비보라가 당연히 영어인 줄 알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순 우리말이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비보라. 맞습니다. 예. 두 분이 어떻게 합은 좀 잘 맞았어요? 작업하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곡에서 멤버들이 좀 다양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서 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른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각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막히면 서로 좀 피드백을 받고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뭔가 눈만 봐도 뭔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도와줘야지. 네네. 뭔가 이런 좀 티키타카가 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호 씨 어떻게 티키타카 인정? 뭐 이 정도 같이 살았으면 예. 뭐 굳이 예. 말 안 해도 어차피 녹음해서 받으면 다 잘했네. 예. 나오기 때문에 뭐 영빈 씨가 저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아, 군대에 있는 동안. 감이 좀 달라진 거 그치. 왜냐면 우리랑 네. 맨날 같이 있다가 네. 다른 분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연습을 한 줄 알았어요. 더 발전을 더 많은 게 생겨서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좀 작아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 더 발전이 돼서 왔다. 네. 아하, 놀라운 사실이네요. 엄청납니다. 예, 엄청나네요. 아니, 어떻게 두 형들 모시고 오랜만에 활동하는데 주호 씨 어떻게 예, 이 손 많이 가는 우리 인성 씨하고 근데 영빈 씨도 우리 손 많이 가는 형인가요? 영빈 형은 뭐 괜찮아요? 알아서 척척이고 우리 인성 씨가 이제 인성 형이 이제 좀 피곤해 보인다 이런 예.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엉덩이 흔들면서 예, 예. 우리 피곤해 이런
네, 오랜만에 또 이제 네. 두 형들을 모시고 예, 방송을 맞아요. 했습니다. 1주만 방송해서 사실 너무 아쉬웠고요. 예, 네. 다음에 2주 해주세요. 꼭 2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비보라가 우리 음원 사이트에서 1위 한 거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네. 라이브 방송하다가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어떻게 좀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막 이틀 막 하면서 놀라는 예. 예. 그 음원 사이트 1위라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 그럼요. 특히 요즘에는. 네. 네. 근데 또 저랑 인성이 또 전역하고 난 첫 네. 앨범이고 네. 판타지가 정말 힘을 많이 실어줬어요. 그렇죠. 네. 네.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영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예, 판타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아, 이번에 제목이 세 글자잖아요. 네. 예, SF9. 그래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과 요즘송 왔다 갔다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예, 먼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부터 시작해 볼게요. 개성 넘치는 스타일링과 중독성 강한 호크송으로 사랑받은 포미닛의 데뷔곡입니다. 핫 이슈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Yeah. 핫 이슈 야, 오랜만에 듣네요. 네. 예, 포미닛 우리 현아 씨는 폐왕색이라는 독보적인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SF9도 많은 아이돌 중에 우리 또 한 섹시 하잖아요. 그쵸. 섹시 컨셉 잘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독보적인 그룹입니다. 예. 이번에 영빈 씨가 뭐 군대에서 실력도 늘어왔지만 팔뚝도 어마어마하게. 아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군대에서 키운 거를 여기서 좀 슬림하게 한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여기 나와서 더 키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에?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에. 부대에서 계속 운동을 하다가 예. 나와서는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좀 슬림하게 만드신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네. 아니 그래서 왜 이렇게 셔츠 또 단추를 또 이렇게 많이 풀으시고 네네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섹시가 탐나요? 탐은 항상 나죠. 네. 항상 추구합니다. 아, 추구해요? 예, 섹시함을 예. 추구하지만. 아, 팔뚝만으로도 충분해요. 예. 셔츠까지 또 안 푸셔도 요즘 날이 추워가지고 네. 배탈 납니다. 예. 아, 그래서 사실 팬분들이 염이라고 했었는데. 그쵸, 예. 저는, 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예. 열었던 거라. 예. 그때 추웠었는데. 네. 판타지가 이제 패딩 입어! 했는데. 예. 아, 패딩 입을 거면. 예. 왜 이렇게. 컨셉을 잡고 의상을 네. 입은 이유가 없지 않아. 네네네. 그래서 참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지금 일단 1월이니까 패딩을 입으시고 예, 이제 다음 활동 때 예, 조금 덜 추울 때 네. 또 그때 또 섹시미 보여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포미닛의 리더였던 남지현 씨가 배우로도 예,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호 씨가 아주 연기자예요. 이제는. 아예 팀 활동은 이제 형들하고 같이 하지만 이제 또 새로운 소속사와 예 네. 온주환 씨하고 하지원 씨하고 한솥밥을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 어때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나요? 회사가 그렇게 좀 바뀌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FNC라는 회사에 15년 가까이 있었는데 맞아. 뭔가 또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서 예. 또 새로운 분들도 뵙게 되고 예. 또 되게 동경했던 선배님들과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새로 시작하는 기분도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 본질이 SF9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뭔가 같이 더 재밌게 어떻게 조합을 시켜볼까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스탠바이 중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음악 계속 만들어서 들려주셔가지고 이제 정말 우리가 너무 작사 작곡에 능한 뮤지션으로만 항상 제가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수많은 웹 드라마와 여러 가지 캐릭터로 이제는 정말 그냥 연기자 주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캐릭터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일단 저는 아침마다 이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저는 로코의 체질이 아닌데 지금까지는 거의 멜로나 로코를 많이 찍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좀 생긴 대로 예. 되게 나쁜 역할도 해보고 싶고요. 아, 나쁜 역할. 네, 그리고 아까 팔뚝에 대한 얘기가 나서 그러는데 예. 제가 티를 안 내지 어마어마합니다. 예, 팔뚝이. 네, 어마어마하고 아니요. 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걸 네. 언제 뭐 드라마에서 보여주셔야 되나요? 아, 처음 봐야 되는 건 판타지인데. 아, 네네. 지금 추워서. 아, 그렇지. 네,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 하필 컴백을 맨날 겨울에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맨날 겨울에 하는 거예요, 컴백을? 그러니까, 여름에 행사 때도 겨울 옷을 입으니까. 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아, 그럼 나중에 드라마를 통해서 뭐 액션이라든지 이런 뭐 영화라든지 그런 데서는 또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제 아직 정확한 월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작년에 찍어놓은 미드폼 드라마 언더더건이 네. 곧 오픈인데 언더더건 아, 벌써 느낌이 네. 확 액션 느낌이 확 오죠. 그거에서 네. 이 어마어마함을 아, 볼 수 있어요? 샤워를 하면서 제가 좀 어마어마함을 표출을 했어요. 샤워씬도 너무 센데 아, 제가 최대한 편집하지 말아달라. 아, 색보정만 해달라. 아유, 네. 아니 저 이번에 사실 영빈 씨가 그 수중신 그 뮤직비디오에서 물 안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네. 예, 이런 장면도 굉장히 임팩트 있었거든요. 근데 네. 샤워씬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세네요. 그때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찍을 때. 촬영할 때. 예. 펌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T쌤이 오셔서 직전에 펌핑을 세게 했는데 현장에서 샤워기를 들어야 되는데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벽만 짚고 있었던. 아, 그러니까 팔이 안 올라가서 샤워기를 못 잡아요? 못 잡았어요. 아, 여러분 그 정도로. 예.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진짜. 어차피 저희가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촬영을 다 했기 때문에 샤워씬 예, 기대하고 있을게요. 예, 파이팅입니다, 조 씨.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생일자인 최근성 7위 공개합니다. 데뷔 때부터 주목할 수밖에 없는 비주얼과 실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뮤진스의 청순 데뷔곡 어텐션이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진스 어텐션 흐르고 있습니다. 영빈 씨가 군입대를 하고 나서 이제 뉴진스가 예, 데뷔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뭐 군생활 할 때 거기서도 난리가 났나요? 여기서 난리가 났는데. 아니, 뭐 거의 하루에 네. 정말 한 10번 이상을 네. 보기 때문에 네. 사실 재밌는 에피소드라면 예. 부대원들이 네. 저한테 뉴진스 실제로 봤냐? 사실 못 봤잖아요. 아, 어떡해. 이게 뭐가 좀 안 예. 맞았어요, 타이밍이. 예. 저도 뉴진스라는 분들이 예. 그냥 연예인의 느낌이었던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나도 본 적이 없다. 아. 근데 이제 부대에 가니까 저도 제가 연예인이었던 사실을 좀 예. 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까먹고. 예. 넉넉히 봤던 것 같습니다. 아, 네. 큰 힘이 됐죠. 아, 너무 큰 힘이었고 네. 정말 하루의 에너지였던. 아, 네. 그래요. 예, 여기서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작년에 그 영빈 씨하고 인성 씨하고 재윤 씨가 또 SF9의 또 퍼포먼스를 예, 그 안에서 예, 보여주기도 네.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어떻게 항상 연습실에서 이렇게 연습하다가 그 안에서 세 분이 합을 맞추니까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했어요. 일단 셋의 네. 그 정말 낯선 얼굴과 네. 그 일단 머리가 다 이렇게 그렇구나. 짧으니까 예. 근데 의상도 다 군복을 입고 있고 예. 그냥 되게 좀 셋이서 좀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가지고 네. 합을 맞추는 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다인원 그룹에서 네. 연습을 하다가 세 명이 하면 훨씬 더 쉽긴 하잖아요. 근데 그 동선 새로 짜는 게 좀 네. 어렵더라고요. 아, 그 셋이 하려니까 네. 그게 좀 어려웠어요. 네. 아, 재윤 씨가 지금 또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은데 우리 재윤 씨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어떻게 재윤 씨, 아이고. 우리 재윤이가 지금 철원에서 네. 복무를 아이고, 하고 있는데. 아우 추워. 아우 벌써 추워요. 네, 제가 복무했을 때도 춘천이 굉장히 추운 곳이었지만 예. 철원이 훨씬 그렇죠. 춥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재윤이가 예. 아프지 않고 제설도 조금만 하는 예.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 정말 재윤 씨 보고 싶습니다. 아, 너무 예, 보고 싶어요. 힘내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동생들한테 혹시 해줄 얘기 있습니까? 아직 입대를 안 한 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사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네. 의무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멤버들도 멋지게 예. 또 씩씩하게 예. 잘 하리라 네. 믿습니다. 네, 조 씨. 예, 남의 얘기 듣듯이 이제 또 이렇게. 아, 저 의자가 예. 어디에서 사신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쿠팡인가? 아, 네. 자, 어텐션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예, 6위 공개합니다. 엉덩이 춤으로 반도를 넘어 열도까지 뒤흔든 카라의 미스터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6위 차지했어요. 카라 미스터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6위 공개합니다. 네, 아무리 험난한 비보라가 몰아쳐도 고난과 역경 다 견뎌내서 우리 팬들 판타지 지킬 겁니다.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SF9의 비보라가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SF9 비보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타이틀곡이고요. 작사에 영빈 주어 함께하고 있는 두 분과 우리 희영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비보라 예. 자, 음악 방송 일주일이 이제 끝났는데요. 예. 음악 방송 엔딩 때 주어 씨가 7주년 케이크를 그려가지고 손바닥에 맞아요. 굉장히 특별한 엔딩이었습니다. 예, 저번에 처음 리허설을 하고 예. 매니저님께서 이런 아이디어 어떠냐 예. 그래서 막상 그리고 이제 무대로 올라갔는데 예. 가까워지잖아요 예. 타이밍이 그렇죠. 근데 엔딩 때 해야 되는데 예. 까먹고 있었던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수전증이 있다라는 걸 그래서 처음에 했는데 손을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아, 이걸 잡아줘야 네. 돼요? 이게 아니면 이 정도면 병원 좀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저희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 아버지는 고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치료가 있어요. 아~ 치료가 있는데 네. 요즘 좀 잦아들고 있어서 네. 좀 한 경과를 지켜보고 아~ 심해진다 싶으면 가야죠. 아니 근데 정말 한 손만으로는 좀 떨림이 있어서 그냥 샷이 타이트하니까. 그래서 드라마 찍을 때 고생한 적 있어요. 왜요? 이게 손 타이트를 따야 되는데 네. 손을 너무 떠니까 아~ 그래서 감독님이 그 당시에 아래 그 스태프분들이 주연 친구들이 잡아주셨어요. 잡아주고 손만 타이트하게 찍었어요? 네. 네. 그 신이 더 촬영하기 어려웠습니까? 샤워 신이 촬영하기 어려웠습니까? 샤워 신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추웠어요. 아 근데 샤워 신 할 때 좀 보일러 꼬셔가지고 아 좀 더운 물로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유 너무도 추운데 하셨구나. 이번에 그 물은 따뜻했어요. 영빈 씨 이 빛 저 뮤직비디오에 그거 한 번에 밑으로 싹 빨려 들어가듯이 이게 이제 싹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네. 사실 그 제작진 분들이 예. 저희 뮤직비디오 제작진 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려고 했지만 예. 사실상 따뜻한 물이긴 했지만 추웠어요? 예, 좀 찬물이었어가지고. 아, 그러면 어떻게 NG 없이 갔어요? 아니면 NG가 몇 번 났습니까? NG도 많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메이크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첫 장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빨리 들어갔던 네, 거죠. 감독님의 네. 생각과 다르게. 네. 그래서 다시 나와서 머리 다시 다 말리고. 아니요. 그래서 추워서 그냥 계속 빨리 좀 멋있게 찍어내보자 네. 해가지고 계속 천천히 들어갔다가 나오고 네. 다시 또 들어갔다 나오고. 아 여러 번에 걸쳐서 예. 완성된 작품이요. 굉장히 인상적인 씬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네. 추운 게 나은 게 샤워 씬도 그렇고 형 수중 씬도 그런 게. 네. 추워야 이 피부가 아, 수축돼요? 수축이 되면서 아~ 탱글탱글의 밸런스가 화면에 잡히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아 그래서 되게 뽀샤시하게 나오더라고요. 엄청 멋있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조 씨는 그 대노 분노 씬 차 안에서 네. 사실 이렇게 좀 분노 씬들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아, 저는 사실 비하인드를 오픈을 하고 싶은 게 네.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 예.
이게 아무도 없는 자리에 그냥 혼자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그거 어려워요. 그게 상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스케치를 따고 계시는데 편집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실 많은 욕을 했습니다. 아 실제로? 왜냐면 화를 내야 되니까. 아 그치 그치. 근데 야 넌 정말 나쁜 놈이야 라고 할 순 없잖아요. 안 살죠 그러면. 네, 그래서 아. 실제로 처음 편집본을 받았을 땐 띠리리 띠리리 뭐 입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네 이거 안 된다. 나 아직은 아이돌이다. 네네. 아직 좀 더 연명해야 되니. 아니 뭐 아이돌 아니어도 배우여도 그렇게 입모양 너무 적나라하게 나가면 심에 걸려요. 맞아요. 뭐 쓸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개나리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네. 근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화를 내다 보니까 갑자기 드라마 찍을 땐 잘 나오지도 않던 눈물이 뮤비에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그것도 여러 번 촬영을 하신 거네요. 처음에 다 한 번에 끝났습니다. 아, 그 입모양 한 것만 빼고는 그냥 바로? 네. 예. 한 번에. 역시 연기자. 화가 많아가지고. 역시 연기자. 역시 연기자.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챌린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네. 너무 저 유태양 씨 쪽으로 몰아주신 게 아닌가. 아. 예, 태양 씨가 아주 열일하셨던데. 네. 그래서 사실 태양이가 예. 아무래도 저희 팀의 메인 댄서다 예. 보니까 예. 좀 태양이가 주로 했고 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챌린지가 많이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찍어놓은 게 없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좀 줄여서 좀 임팩트 있게 하자 네.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태양 씨 진짜 너무 수고가 많았더라고요. 고생 많았어요. 네, 고생 맞아요. 많았습니다. 예, 여러분 네. 많이 많이 영상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줄 수 있는데 줄 수 있는 게 목소리밖에 없다곤 하지만 네 명의 목소리 값어치가 어마어마하죠. 발라돌 2AM의 이 노래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 본다 너는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행복하다고 늘 말해주지만 너는 더 바라는 게 없다고 하지만 예쁘고 좋은 것들 재밌고 멋진 일들 너도 분명히 하고 싶잖아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오늘은 SF9의 영빈, 주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SF9 러브게임 혹은 SF9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서정적인 노랫말로 감성을 자극하는 밴드죠. 데이식스의 예뻤어가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 송 5위 차지했습니다.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 송 5위입니다. 데이식스 예뻤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뻤어는 노래방 인기 차트의 상위권에 계속해서 속해 있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두 분은 예전에 노래방 갔을 때는 그 당시는 어떤 곡을 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차트에 있는 노래 중에 아는 노래를 좀 위주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위에 상위권에 뭐 한 20위 안에 있는 곡 중에 네. 아는 노래 불렀었어요? 네. 그럼 장르는 주로 댄스 불렀어요? 발라드 불렀어요? 뭐 락을 했어요? 어땠어요? 그 어렸을 때는? 아 이게 누구랑 가느냐가 좀 다른데 예. 제가 최근에 전역하고 네. 인성이랑 아유 그 메인 목걸이랑 또 같이 네. 가셨네 인성씨 예. 그 집 앞에 있는 노래방에 갔어요. 예. 아 전역하고도 가셨네 최근에 네. 예.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를 그때는 뭐 걸그룹 노래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저희 막
뛰어노는 노래도 하고 예. 둘이서 아우, 여기 3시간 동안 뭘 불렀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아 여기 형님들의 에너지가 많으시네. 아이고 네. 아이고야, 야, 두 분이 열창을 하셨겠네요. 네. 예, 주호 씨는 어때요? 노래방 하면 떠오르는 곡? 저는 사실 노래방을 거의 안 가요. 예. 왜냐하면 저희 직업 24시간 노래를 하는 그렇죠. 사람이다 보니까. 예, 예. 근데 만약에 갔을 때는 차트를 보질 못해요. 차트 보는 법을 몰라요. 아.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노래가 다이나믹 듀오 형님들의 죽일놈밖에 없거든요. 진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네, 예, 내가 죽일놈이지 맞아요, 뭐.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멜로디도 하고 랩도 하고 다 해요? 완전 혼자 하죠. 혼자서 네. 네, 죽일놈. 네. 야,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 곡을 좀 불러보신 거죠, 영빈 씨는? 와, 최신 곡 쉽진 않지만 아. 그래도 부르면 부릅니다. 아, 예, 네. 불러봤고 네. 예, 또 우리 주호 씨는 죽일놈. 네. 예, 제가 뭐 따로 요청은 드리지 않을게요. 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내가 죽일 놈이지 뭐 항상 선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주호 씨가 제가 요청을 안 드린 거예요. 예, 목이 약간 잠겼습니다, 주호 씨. 맞아요, 맞아요. 주호 씨 목소리 진짜 좋은데. 예. 자,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 세 명의 하모니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SG 워너비의 라라라라.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4위 차지했어요. 워너비 라라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4위 공개합니다. 러블리한 남매 뮤지션 악뮤의 러브리가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4위 차지했습니다. 악동 뮤지션 정말 큰 사랑받은 곡입니다. 오랫동안 네, 러블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찬혁 씨가 곡을 정말 잘 만들잖아요. 아. 예, 예, 아주 뭐 기발한 곡들 예, 많이 씁니다. 이번에 수록곡 중에 우리 주호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이 있습니다. 네. Midnight Sun. 사실 또 러브게임 하면 또 이 곡 정도는 또 들어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주호 씨. 자,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만든 곡인지 곡 설명 좀 부탁드려요. Midnight Sun. 원래 Midnight Sun이란 노래를 처음에 제가 되게 스트링이라는 곡에 가사를 쓰면서 예. 제가 되게 이런 말이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눈물이 너무 났던 네. 작업을 하면서 근데 이 감정을 오랜만에 진짜 그냥 곡을 한번 다시 써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회장님한테 네. 말씀을 드려서 송캠프에 들어와가지고요. 네. 외국분이랑 이렇게 쓰는데 원래 팬송에 대한 계획으로 쓴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쓰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우리 아직 다 같이 더 갈 수 있어를 말해주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질 때는 우리가 항상 같이 있자라는 의미로 팬들께 또 선물하는 곡으로 작업한 노래가 아닐까. 영빈 씨는 이 곡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제 녹음을 또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어땠어요 느낌이? 저뿐만 아니라 멤버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았던 곡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곡이 실렸죠. 네. 예. 그래가지고 미드나잇 선 녹음할 때 조금 주호의 또 곡이다 보니까 예. 조금 더 신경 써서 녹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어제 형들의 이런 배려가 좀 느껴졌어요? 제가 녹음 모니터를 이제 고가들은 먼저 받게 돼 있는데 예. 그걸 받고 말을 했어요. 높았을 텐데 너무 잘해줬더라. 예. 그래서 멤버들한테 상당히 너무 고맙고 네. 오히려 제가 생각한 퀄리티보다 더 높게 나와서
결국에 완성은 멤버들이 시키지 않았나. 아, 곡은 네. 내가 썼지만 네 완성은 아 형들. 아니 근데 래퍼라서 그래요. 왜 이렇게 곡을 높게 쓰시는 거야? 그 인성 씨도 엄청 힘들었을 텐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뭐 제가 부를 게 아니니까요. 아유 너무하시네. 입장이 달라, 그죠? 임팩트가 있으려면 일단 어느 정도의 키가 있어야 되니까. 아, 그래서 어차피 제가 못할 거면 예. 어디 한번 해보자. 아 네.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근데 다 하더라고요. 아 또 인성 씨 또 엄청 부담이 있었을 수 있어요. 네. 예, 메인 보컬 입장에서는 그죠. 예, 너무나 멋지게 소화를 하고 완성을 시켜준 곡입니다. 여러분 네. 수록곡이에요. 미드나잇 선 우리 판타지 뭐 다 알고 계시겠죠. 예. 네 맞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을 가진 샤이니 루시퍼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샤이니 루시퍼 흐르고 있습니다. 샤이니 키미노 씨가 정말 예 상극이지만 최고의 케미로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죠. 그 톰과 제리 케미. 맞아요. 싸울 때 정말 불같이 싸우면서 정말 오래 산 부부 보는 것처럼. 맞아요, 예,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예. SF9의 톰과 제리 케미 한 분씩 추천한다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예. 휘영 다원. 아, 거기가 인정합니다. 더맨더머. 아, 그래. 네. 아, 휘영 다원. 네, 네. 인정합니다. 영빈 씨 보시기 어때요? 저는 휘영찬이. 어, 휘영찬이. 아, 네. 아 휘영찬이 찬이 씨를 네. 예. 약간 좀 달라. 다원 씨하고 찬이 씨는 약간 좀 상반된 느낌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거기는 네, 맞아요. 성격이. 맞아요. 아, 그래서 요 케미 추천이에요. 네. 예, 휘영 씨가 항상 예. 껴 있습니다. 껴 있군요. 네. 휘영 씨가 있어야 이 케미가 만들어지는군요. 휘영이가 저랑 포지션이 비슷한 게 타격감이 네.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맞아. 저희가 이 몸이 튼튼해서 그런지 네. 타격감이 좋다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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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이가 아무래도 그래서 모두가 좀 더 조화가 아, 좋지 않나요? 아, 그래요. 막 네. 리액션이 좋으니까. 네. 네네. 이번에 이제 SF9과 제가 그 디스코 팡팡 위에서 우리 인터뷰하는 예, 이 프로그램을 이제 내일 촬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주호 씨는 이제 뭐 또 다른 스케줄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아, 너무 아쉽습니다. 솔직히 성인 스케줄이면 웬만하면, 다 가는데. 웬만하면 뺐을 텐데. 아니, 뭐 지금이라도 빼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끼리 해볼게요. 네. 아, 그러면 좀 예측은 해주고 가세요. 그 디스코 팡팡 위에서 춤을 춰야 되는데. 가장 구멍. 예, 누굴 좀 제가 좀 보살펴주면 될까요? 휘영이죠. 아 그래요? 네. 인성 씨보다 휘영입니까? 휘영이가 아마 디스코 팡팡에서도 타격감이 좋을 거예요. 아 그래서 휘영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넘어질 겁니다. 아 그러면 네. 제일 좀 잘할 것 같은 멤버 한 분 좀 찍어주세요. 영빈이 형. 오! 튼튼해요. 태양 씨 아니고? 아 발뚝이가. 아 진짜? 네. 아 저 이제 약간 태양 씨한테 기대했거든요. 영빈 씨 생각은 어때요? 태양보다 내가 좀 더 낫다? 사실 제가 내일 말씀드리려 했는데 네. 저는 디스코 팡팡 위에서 춤을 춘 네. 경력이 있습니다. 아~ 어떤 경력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알바를 네. 그 디스코 팡팡 위에서 춤추는 알바를 홀. 돈 받고 했어요? 알바면 돈 받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당시에 돈을 받긴 했는데 네. 너무 오래전 얘기라 예, 예. 어떻게 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알바 경험이 있다? 네. 그러면 최초의 아이돌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아이돌, 경험이 있는 아이돌은 없었어요. 왜냐면 주호 씨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 팡팡을 이 나이 되도록 한 번도 못 타봤잖아요. 못 타본, 아니, 못 타본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못 타봤어요. 와, 근데 알바를 한 친구. 그러면 내일 태양 씨 잡을 수 있겠네요, 유태양 씨. 근데 뭐 잡는다기보다 제가 태양이의 손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따뜻하다. 네. 아니 휘영 씨 손을 좀 잡아주세요. 휘영 씨. 네, 아 그럼 휘영 씨. 아 그럼 인성 씨는 네. 좀 괜찮을 것 같다. 인성 형은 웬만해서 안 서 있고 그냥 옆에서 계속 뭐라도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제 얘기보다도 네. 이제 이건 이제 춤을 춰줘야 되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려나 이제. 네네네. 아 저희가 또 기대하고 예 나중에 비하인드 알려드릴게요. 네. 따로 네. 예 녹화 잘 되게 기도해 네. 주시고요. 예. 자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3위 공개합니다.
13명의 팀워크가 끈끈하다고 소문이 나다 못해 가사로 썼습니다. I love my team을 외치는 세븐틴의 손오공이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 송 3위 차지했습니다. 자, 세븐틴의 정말 단단한 팀워크를 보여준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손오공 흐르고 있고요. 이번에 나나 투어가 대박이 났습니다. 이탈리아 정말 멀리 그 많은 멤버들이 이동을 했는데요. 우리 SF9도 투어를 갈 수 있다면 어느 나라 원해요? 저는 그래도 일본. 가까운 데를 집으시네요. 이유는요? 저희가 도쿄나 오사카, 예. 나고야는 많이 가봤지만, 네, 주요 도시 3대 도시만 공연이 많았죠. 네. 네. 뭐 삿포로나 좀 북해도 쪽을 못 가봤어요. 예. 그런 데를 멤버들이랑 좀 가서 좀 쉬다가, 예. 오고 싶네요. 지금 삿포로 엄청 추워서 뭐, 네. 눈이 뭐 계속 내리니까 그래도 삿포로 쪽, 예, 안 가봤으니까. 예. 네. 예. 주호 씨는 우리 멤버들하고 간다면 어차피 경비 지출이 있을 거면 다 같이 남극 세종기지를 가가지고 남극이요? 펭귄과의 조우와 또 다 같이 정신 단련을 위하여 수련회 가는 거예요? 뭐 이제 가서 이제 저희가 신라면 같은 그런 라면들을 갖고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여기 연구 대원님들이 또 고생하시니까 같이 이런 얘기도 좀 듣고 뭐 세주도 기울이면서 그렇게 좀 같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을 좀 주고 싶습니다. 한 분은 삿포로, 한 분은 남극을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뭐 언젠가 또 꿈이 이루어질 날이 오겠죠. 자, 여행 스타일도 좀 다 다른데 집돌이가 있으면 바깥으로도 박돌이가 있잖아요. 우리 SF9 멤버 중에 집돌이 한 분 추천, 박돌이 한 분 추천해 주세요. 일단 재윤, 영빈, 휘영, 찬이는 집에서 잘 안 나갑니다. 그렇죠. 그분들도 저희 숙소 멤버들이거든요. 저희는 뭐 회사, 헬스장, 집, 요 정도가 하루의 일과라 그렇군요. 예상이 되는 멤버들. 그러면 좀 바깥으로 좀 나가는 멤버는 저요. 주호 씨. 저는 이제 여기는 회사, 뭐 헬스장, 집이면 저는 그렇죠. 느낌입니다. 뭐 걸어서 어디까지라도 가는 스타일이죠. 이 공기도 마시고 싶고. 왜냐하면 집에 있을 때는 이제 후루팡이 이제 고양이들과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 배에 최근에 새로운 스크래치가 하나 났어요. 우리 후루팡이가 발톱으로 한 30cm 되게 스크래치를 내놨는데 꽤 긴데요 그럼? 그래서 제가 지금 삐져서 집을 잘 안 갑니다. 그래도 집엔 들어가셔야죠. 잘 때 들어가고요. 잘 때는 들어갔는데. 맞아요. 보통은 이제 밖에서 못 만났던 지인분들을 뵙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잠깐 산책을 하거나 또 요즘 혼자 캠핑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캠핑도 가보고. 혼자 캠핑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템플스테이도 갔다 와보고. 근데 템플스테이 하면 춥죠 요즘에. 근데 괜찮아요? 너무 좋고요. 또 그 저를 챙겨주셨던 스님께서는 되게 힙하셔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또 보았어요. 그래요? 스님이 힙하다니까 좀 이제 와닿진 않는데 그래도 어떤 느낌인지 궁금은 합니다. 그 꼭 전 추천하는 좋습니다. 아니요, 혼자 캠핑하면 제일 좋은 점 하나만 알려주세요. 뭐가 제일 좋아요? 일단 불멍이라는 걸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몇 시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혼자 뭐 고기도 구워보고 이러면서 뭔가 이상한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재정비의 시간. 좋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군요. 불멍을 할 수 있다는 행복,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유,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2위 공개합니다. 날 사랑해줘요, 나를 잊지 마요, 숨쉬는 것보다 더 찾은 이 말하나도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숨어 맞는 난 겁쟁이. 2000년대를 보낸 남학생들이라면 노래방에서 꼭 불러봤을 버즈의 겁쟁이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버즈 겁쟁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2위 공개합니다.
발랄한 레드 컨셉도 잘하지만 고혹적인 벨벳 컨셉도 잘하는 그룹 레드벨벳. 벨벳 컨셉의 끝판왕 사이코가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 송 2위 차지했습니다. 레드벨벳 사이코가 흐르고 있습니다. SF9 멤버 중에 아, 이 멤버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예, 생각해본 멤버 있습니까? 우리랑 좀 다르다. 저는 태양. 오, 왜요? 유태양 씨 왜요? 어떤 면에서? 10년 이상을 같이 지냈지만 네.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 마음을 잘 못 읽겠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본인이 눈치가 좀 없는 편은 아니고요? 아유, 아니죠. 네.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영빈 씨는 어때요? 태양이요? 네, 아니 누구? 아, 저는 개인적으로 휘영 씨. 네. 아, 거기 타격감이 좋다면서요. 근데 휘영 씨도 네. 머릿속에 뭘 그리는지 몰라요? 저는 휘영이의 그 감수성과 네. 그 생각을 되게 리스펙해서 되게 닮고 싶고 네. 배우고 싶은 부분이 많은 친구라 네. 열어서 좀 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예. 가장 눈에 잘 읽히는 멤버 누굽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바로 아는. 제가 좀 잘 그런가요? 네. 근데 아무래도 리더고 형이다 보니까 바로 읽히죠. 네, 그냥 아, 이런 포인트에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보여지는. 맞아요. 네. 또 리더는 좀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또 다른 멤버들 좀 맞출 수 있잖아요.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해요. 진짜 든든한 리더입니다. 네. 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연예계의 원탑 자리를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이효리의 대표곡 유고거린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이효리 유고걸 흐르고 있습니다. 자, 1세대 대표그룹 핑클의 영원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리더 이야기도 우리가 잠깐 했지만 주호 씨가 대표로 아, 이번에 우리 리더한테 이게 제일 고마웠다. 우리 멤버들이 이걸 제일 감사하게 생각했다. 하는 남겨주세요. 사실 뭐 팀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짧은 활동인 만큼 뭐라도 많이 해보고 싶어서 근데 그러다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되게 깔끔히 잘 정리해줬고 또 묵묵하게 옆에서 멤버들 다 챙겨주고 또 최근에 이제 제가 조금 뭔가 정신이 없고 많은 일들이 있을 때도 옆에서 가장 따뜻하게 얘기도 들어주고 제가 생각할 땐 들어주는 게 제일 힘들고 그리고 제일 큰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가장 많은 위로를 받았던 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수무강했으면 좋겠고 아유 만수무강하죠 함께 나이가 들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도 그때도 같이 이러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형 얼굴 한번 보시고 영빈이 형 사랑해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주호씨 귀엽게 나 좀 봐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봐줘요. 한 번 봐주세요.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나이 시리즈로 노래를 내는 뮤지션 아이유가 20대를 떠나보내며 발표한 노래 라일락이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 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자, 라일락 들으면서 두 분과는 마무리할 텐데요. 영빈 씨 오랜만에 저랑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 사실 선배님을 이렇게 눈앞에 뵙고 있으니까 제가 부대에서 꿈꿔왔던 그런 현실을 마주한 느낌이라 너무너무 즐겁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이제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맞습니다. 무대 천재로 또 돌아왔어요. 네. 주호 씨 오늘 어땠어요? 저는 뭐 이제 선배님이랑 종종 연락을 하면서 빨리 돼야지 해야지 했는데 저희 집이니까. 네. 네. 근데 요즘 좀 불러주시는 빈도수가. 아니 이분들이 막 정말 스케줄을 안 빠져. 진짜 우리 고정 게스트들이 나중에 또 주호 씨 한 번 또 오셔야죠. 언제든지. 네. 아 음악 너무 잘 만드시니까 계속해서 다음 앨범 나오기까지 저희가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마지막 인사로 카메라 보시고 판타지 따랑이에요. 귀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판타지 사랑해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